성도의 신앙을 확인하는 바로 밑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를 진단하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 중에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도 못하고 묵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들고 지나간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고 양심적으로 겸손하게 진단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있고, 영혼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영혼만 영원한 생을 누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방 종교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영생을... 몸이 죽고 영혼만 사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영생을 뭐라고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그 복음의 교리에서 영생을 말할 때는 영혼도 살지만 몸도 같이 산다 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부활할 때 똑같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으시고 영혼도 함께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처음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과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을 보자마자 먹을 것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먹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자마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을 할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즉, 부활을 할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부활한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첫 열매란 메시지가 바로 몸도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라고 할 때, 육은 죽고 영혼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과 영혼이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거나 혹은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얻고 섭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체험한다, 경험한다,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알았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맞이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서 그분을 알고 내삶 속에서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근거는 영생에 대한 증의가 답입니다. 오늘의 연장선이 천국이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를 알고 싶으면 그 연장선에 사는 오늘을 보면 된다 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죽어도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한평생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지옥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는 두 사람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본문 이 십사 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근휼히 여기사라고 하죠. 지금으로 치면 두 사람 모두 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을 갑니다. 왜 부자는 지옥을 가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한 가지씩 혹은 여러 개의 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정이 있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근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멘. 물한 방울 찍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한 방울은 어떤 것입니까? 저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물한 방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증이 없으십니까? 부자는 한평생 이런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당시 자색옷이란 왕가의 색상입니다.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입던 옷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당시에 자색 옷을 입을 정도라면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 특별히 기쁨이 되는 존재. 그래서 귀족이나 왕들이 대표적으로 입었던 색상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기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기록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호화롭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가 지나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았다 라는 뜻이죠. 누가 그런 삶을 삽니까? 마음의 갈증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목이 마른 사람들, 그래서 남들이 마시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더 자극적인 마실거리를 찾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한평생 그런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부자와 같은 갈증이 없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갈증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영적인 갈증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갈증을 해결받지 못하면 그 갈증 때문에 충돌하고 말실수하고 목소리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갈증에 문제가 있는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 목마름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목마름의 해소 기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0편 23편 1절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게 갈증을 해소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적행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구름텅이란 얘기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매번 다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목마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도 하시고, 또 보류하시고, 또 어떨 때는 거두어 가시는 것이 그런 분이 좋은 하나님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만 원하지만, 그게 응답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하나를 더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무주갱이란 얘기죠.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목마름이 우리 안에 근원적인 원죄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두개 있는 것 하나 빼앗으시고 그 하나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안 주신 것도 감사, 거두어 가신 것도 감사, 우리를 낮추어 주시는 것도 감사, 하나님 앞에서 못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아쉬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풀무불, 지옥의 현실, 이것이 어느 날부터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행복할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부자가 물한 방울 혀에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 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름 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절단된 상태. 캐즘, 어 그레이트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디스 커넥션. 즉 단절된 것을 얘기하죠. 나누어지고 잘라져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절단이 아니라 양 사방이 모두 절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자는 지금 구름텅이에 몰려서 홀로 서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기는 했지만 그 마음과 인간관계는 어디서 살았다. 구름텅이 속에서 살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에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 부자는 녹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제들에게 최소한의 호의를 베풀죠. 그 호의란 것이 뭡니까? 여기는 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왜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그 기준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상당히 단순합니다. 지금 내 관계가 어떤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데 반대로 사람들이 자꾸 관계를 맺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고 세상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역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아멘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합니다. 큰 나무가 되고 많은 가지를 만들어내고 또 잎사귀와 꽃을 피워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겨자나무 아래로 수많은 피조물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편하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곁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나무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으시죠? 하지만, 어쩌죠? 성도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 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이 두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너희가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하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라.이런 말이죠.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는 세상에 살면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본문 20절, 21절입니다. 나서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할더라. 아멘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주인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거지가 식탁 아래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빵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주면 잽싸게 낚아채어 주워 먹는 그런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즉 거지는 부잣집 신부름꾼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죽어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멘.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화려한 잔치를 베풀면서 살던 사람이 죽는, 이 죽는 부자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딱 한마디. 죽어 장사되매. 이 한마디 뿐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뭐라고 하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마중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있습니다.본문에 보면 아직도 나사로가 자기 집의 심부름꾼인 줄 착각하는 거죠.본문 24절입니다.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근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나사로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왜요? 자기 집 심부름꾼이니까요.아직도 자신이 지옥에 가 있는지 천국에 가 있는지 갈팡질팡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반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자 부자가 또 나사로를 호출합니다. 본문 27절이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수하로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합니다. 여전히 자기 집 심부름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부자는 왜 이렇게 감을 못 잡을까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부자를 이용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목마른 곳이죠. 목이 마르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사막에 가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기증이 생기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죠. 역시 이 영적인 목마름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분별력 상실하죠. 목마름이 내 안에 감지되지 않거나 또 점검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는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얼굴이 후끈거릴 정도로. 후회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당장 해결하고 봐야 하니까요.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삽니다. 분별 없는 자라는 말의 반대말은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잠언 4장2 3 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각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충족되지 못하면 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죠. 마음이 바닥을 치면 그런 메마른 상태로는 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안 가도 될 곳에 가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채워지면 미련이 없는 거죠. 당장 해야 할 일, 미뤄도 되는 일,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내가 서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 달려가야 할때 또는 잠잠해야 할 때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이 채워진 사람에게요. 여러분의 분별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많은 예화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화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에게 가만히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을 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왜 거지에게만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 아시죠? 영어로 아이덴티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덴티티가 영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is the composition of information about me. 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한 것. 이것이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부자, 재산, 부동산, 자신의 이름이 이런 거라고 착각하면서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니? 부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저는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통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모든 아이덴티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벌거벗은 채 우리는 하나의 영혼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 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지를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예수 안에서 살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이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영혼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옥에 떨어지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I don't know you.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벌거벗은 한 사람의 영혼으로 섰을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내 이름이 뭐니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부자라고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어느 정도의 크레딧으로 시작합니다. 신용이죠. 그리고 인생의 정점을 찍은 후에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 모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너가 내리는 몸을 소유한 아저씨 아줌마가 됩니다. 한평생 자녀에게 삶을 투자한 외모가 쭈글쭈글해져버린 어머니로 또는 아버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붙잡으려고 하죠. 이거라도 없으면 우리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 이 목마름은 바로 우리 아이덴티티, 이름을 찾기 위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이 목마름,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해결책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불뱀 이야기 나옵니다.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해결책을 알려 주십니다. 민숙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노스로 어린 양을 만들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장대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가 죄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주 받은 자 예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한 사람의 죄수가 아니라 죄의 그 자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차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극히 사랑스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였으며 악이었으며 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적인 자색 옷으로 둘러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빨가벗기죠. 로마 병사들이 빨가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본인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예수님과 우리가 위치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린 거죠. 예수님이 입어야 될 자색옷을 우리가 입게 된 겁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색옷을 입고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색옷을 주시고,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이 마르면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딱한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 염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염성을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이 사라지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퍼주는 사람이 됩니다. 미련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을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목마름 해결 받고 더 메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고 내 가정과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의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갈증을 채우려 온갖 우리 의지를 불태우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의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영광의 자세고 슬퍼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고 판단을 요구받으며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 예수 안에서 의의를 이루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묻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